오늘 시장 분석과 노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가 정말 혼조 양상인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국내 시장이 금요일에 조금 힘이 떨어지는 모습, 조금 뭐 그래 상승을 하긴 했지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 정도는 일정 부분 좀 보합세 혹은 이 소폭의 조정 정도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뭐 외국인과 기관 이 양시장 모두 다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시 한번 뭐 긴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긴장을 하시기보다는 환율도 크게 변화가 없죠. 그냥 1,300원입니다. 1,300원 뭐 90전에 수준에서 뭐 거의 큰 변화 없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수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의미 있는 매도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뭐 금액이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0시 정도부터 해서 이 상해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이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줬지만 상해만큼 조정폭이 크진 않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뭐 우려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 거래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의 힘이 아직까지는 좀 좋다라는 부분들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죠. 이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47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화학 섹터, LG 화학이 중심이 된 이 화학 섹터의 매도가 집중이 돼서 그렇지 전기전자는 710억 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의 수급의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부분은 국내 시장 흐름이 괜찮다라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뭐 오늘 오전장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상승을 하면 뭐 기분은 더 좋겠지만 그렇게 나쁜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숨고르기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59,600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현재도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오늘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에는 우선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뭐 마음을 놓을 순 없죠. 지금 중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확인은 하되 그렇게 커질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 환율의 변동도 적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도 큰 폭의 조정도 아니고요. 국내 시장도 특정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라든지 매도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그래도 잘 버텨지게 만들어주고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섹터 그중에서 1위와 2위죠. 삼성전자와 SK,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에 대한 수급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여부. 사실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오르는데 시장이 보합이거나 조금 하락한다 그러면 종목별로 매매하는 개인들은 쉽진 않은 시장입니다. 이 최상위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최상위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잡고 있다. 그 외의 종목이 그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와 현대차 이 두 종목 자동차도 이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의 오후장 움직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실적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우선은 조심을 하시고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이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